안녕하세요. 농현비루입니다. 자, 저도, 요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더 알아가는 겁니다. 자, 질문 1. 왜 입구가 입이 더 크고 더 우거질까요? 왜? 자, 왜 중간이 참외가 안 달릴까요? 이건 질문 2죠. 왜?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너무 더워요. 자, 더우면 자꾸 그 새순이 이제 절간이 짧아지고 땡깁니다. 이게 수분 증발량이 세지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근데 여기 너무 덥다. 지금 10시지. 10시인데 5분 전에 이거 올라가더라고요. 자, 용암을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용암은요, 너무 온도를 따뜻하게 관리해. 용암의 땅이 찰땅이라서 그나마 견디는 건데, 만약에 이거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이 이마에 뜨겁게 관리하면 다 흰가루입니다. 다 흰가루. 여기는 그나마 흙이 받쳐주니까 막 고온 다습이야. 그래서 그나마 견디는 겁니다. 그나마. 아이고, 이 완전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자, 이래 되면 내리는 열매에 항상 문제가 들어옵니다, 항상. 내린 얘들이 이쁠 수가 없겠죠. 다행히 고른 안테나인데, 얘들이 안 이뻐요. 자, 필이. 필이. 자, 그리고 야, 서봐. 저 벌. 벌이 꽃가루 있나 없나도 잘 보시고. 자, 여기. 얘도 좀 물렁물렁하게 해주시고. 제 유튜브 보면 재밌죠? 거의 웬만한 건 이제 다 표현 다 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제 유튜브 보고 아마 더 나음을 쓰고 있을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제 유튜브 보고 도움을 받는 분들. 이 동영상에 내는 필이 손을 들어주세요. 발 들어도 됩니다. 자, 제 마음이 혹시 조금 보입니까? 막 10시에 이렇게 막 뜨거운데 이래 있으면서 작물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내가 비료 팔라고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 비료는 밖에서 시원한 듯 팔지. 농민 데리고 다니면서 하우스에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비료 팔려면 사무실 오락해서 팔면 더 많이 팔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물방울 맺히면 다 물찬참이에요. 3, 4월이라고 해서 물찬참이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증발이 안 되면 물찬참이에요. 증발의 싸움입니다. 아야야야, 증발에 장갑을 잘 쌌어. 자, 이런 부분들 늘 고민하세요. 하나 더 표현할까요? 순의 양은 결국은 참외가 안 달린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꽃의 양. 지금 시기는 꽃이 많이 옵니다. 근데 왜 꽃이 안 올까? 그럼 물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겨울 재배는 계속 순을 줄여가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열매를 계속 달아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어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열매를 계속 달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